아, 좋네요. 와. 와. 와, 형, 사진 안 찍어요? 와, 너무 좋다, 저기. 와. 진짜 잘 간 것 같아, 그치? 와, 대박. 여기는 진짜 밤 되면 더 멋있겠다. 우와. 와. 너무 멋있다. 여기가 야경 맛집이에요. 아. 왜? 이제 입에 안 맞아? 이게 뭔가 특이한 향료가 있어, 그치? 아... 뭔가 겨드랑이 냄새 같은 약간 뭔가 꼬릿한 것 같은 그런 게 겨드랑이라는 이 고급 음식한테 사과하세요. 미안해. 저거 맛있었어, 과자. 스테이크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여긴 좀 맞아. 이게 약간 입맛이 매콤한 게. 자, 형, 우리 바닥에서 한숨 자. 우리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... 근데 솔직히 봐봐, 내가 내일 오토바이 탈 거지만 네가 중간에 들어가고 싶은 곳이나 쉬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. 형, 그 침낭 준비한 게 약간 가다가 그 트레킹? 약간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동을 하잖아. 추워. 형,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? 우리 내일 하고 싶은 거 다 해. 우리 내일 가다가 모닥불 한번 피우면서 오케이 한번 잡시다. 그 찐으로 끼워줘. 그러면은 잘 곳은 그러니까 야외 자고 싶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제작진은 그냥 가서 자라고. 그러니까 텐트 자고 싶다는 거 아니야? 그게 뭐 텐트든 아니면. 근데 텐트가 없어. 원래 불 피우고 자잖아요. 아 그렇게는 못 자. 그냥 그런가? 한국에서도 못 자.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낭만이 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. 의견이 맞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야 지금? 아니 불 피우고 잘 수 있죠. 지금 바닷가라서 형 이게 그냥 바닷가 놀러 갔는데 형 저는 고래를 잡고 싶어요 이 얘기를. 아니 그게 아니고 불 피우고 잘 수 있죠 형님. 아니 거기서 안 싸우고 여기서 싸우세요. 고래를 잡을 수는 있어. 하지만 장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. 바로 이해가 됐어. 절레절레. 형이 뭐 일단 준비를 했다 했으니 형을 좀 따라가기로 했는데 사실 형도 뭐 계획이 없어 내가 보기에.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. 이거 왜 나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왜 안 될 걸 안 할 걸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. 왜 그 산 중턱에서 자자 그래. 아, 못 잘 걸 알면서. 오케이 오케이.